저희 오늘은 또 갑자기 떠납니다. 마지막 날이라면서 아 체르마트 너무 멀, 머니까 가지 말자 이래놓고. 아니 근데 거기가 지금 마테호른이 지금 보이는 상태고 약간 날씨가 제일 좋은 것 같아서 갑자기 나와서 지금 우리 얼마나 왔지? 기차표? 쿡 가서 먹을 거 사고 지금 여기서 기차표 생각까지 거의 40만 원 썼거든요. 거기 가서 또 써야 되고 집에 돌아올 때 또 써야 돼가지고 여기는 그냥 발걸음 발걸음마다 다 돈이야. 네 맞아. 한 발자국에 천 원씩 나가. 내 말이. 지금 큰일 났어. 하늘이 파래졌거든요 지금. 이 햇살이 들어오고 있어요. 딱이다. 언니 우리가 원하는 물 색깔이 됐어 지금. 언니야 애매네. 애매. 하늘이 파래졌어요. 너무 좋다. 햇살 봐. 햇살이 나왔다는 거 자체가 기적이에요 지금. 아 반바지 입을 거야. 나 패딩 안 입어도 될 뻔했다. 이 햇살 어떡해. 풍경을 보느라고 시간이 길게 안 느껴지는 것 같아요. 자, 체르마트 내려서 이제 가야 돼요, 우리. 와, 너무 선명하게 잘 보이거든요. 와, 진짜 멋있다. 아니다. 그래봤자 다 똑같은 보홀이겠지, 이랬거든. 달라, 달라. 뭐가 다르네. 멋있어. 이제 가보자. 우리 마테호른 에 다가갑니다. 트레킹하러 갑니다. 지금 여기 와서 트레킹 중독자들 들어오거든요. 그러니까 트레킹 안 하면 거의 미치는 병 걸리거든요 여기. 날씨 안 좋으면 우울증 걸리고요. 아 열차 같은 게 오나 봐. 아 근데 좀 빠른 열차라고 해야 되겠지. 아 이거 타고 올라가나 봐요. 쿠니쿨라 타고 이제 출발해볼까요? 구구구. 이 거울이 너무 이상해. 빨리 가는 거 아니었어? 걸어가는 게 더 빨리 있는데요? 그냥 내가 계단 올라가는 속도인데요? 자 내리자마자 바로 곤돌라 탑승하고 자 바로 올라갑니다. 우리에겐 시간이 없어요. 탈 거세 거의. 자 저기 뒤에 보시면 마테호른이 보이거든요. 오 여기에 마테호른이 보여요. 우와 잘 보여? 좀 보이는데 저거 나도 만나보고 싶다. 무슨 산양이랑 알파카 같은 거 있어. 와 너무 멋있거든요. 아 추워 추워 뒤집었어. 도착했으나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서 죽기 직전. 와 미쳤다. 와 이 광활함이 담기지가 않군. 빨리 올라가 봐. 저 위로 가 봐. 저기는 마테호른입니다. 기다려. 여기 있다. 엄마 할게. 던질게. 준비. 와 진짜 멋있다. 아 여기 좀 오니까 바람 덜하다. 죽을 뻔한. 바람 안 보니까 살 것 같아. 아 죽을 뻔했어요. 와 뒤에 진짜 멋있긴 하다. 뒤에도요. 뒤에도 멋있고요. 옆에도 멋있고요.
이리 없네. 올라가. 아니 저 사람 반바지 입었어. 헐 아닌데. 맞아. 레깅스 아니야? 반바지야. 예뻐. 이거 뭐야? 여기가 호수죠? 무슨 호수더라? 또 이름 기억 안 나고. 예뻐. 아래에서 보니까 너무 평화롭다. 너무 좋아요. 햇살도. 그래서 아침에 보는군요. 이거를 추가한 거죠? 아니 귀여워. 그다음에 이거랑 빵이랑. 와, 눈알코 맞아? 왜 너 술냄새가? 이렇게 마지막 일정을 마치고 돌아가 황급히 기관이에요. 또 황급히. 또 황급히. 너무 황급해요. 항상. 얼어 뒤질 뻔했다. 진짜 얼어 뒤질 뻔했다. 아 반바지 입을 걸. 나 패딩 안 입어도 될 뻔했다. 브랜디 빼뿌 하이. 6,000원 이만했거든요. 아이스크림 6,000원이거든요 와, 물 색깔 예뻐. 떠나는 날 겨우 보는구만. 우와, 예쁘다. 계속 우비 벗기고 사진 찍어주고 싶다. 비 좀 이따 그치려나? 햄버거 먹고 오면? 응, 그칠 것 같아. 잘 먹었습니다. 아, 잘 먹었습니다. 계란 터질 것 같아. 인생 버거, 인생 버거. 저희 짐 맡긴 거 찾으러 왔거든요. 여기 치코민바에서 짐 5프랑씩 해서 맡아줘요. 역 바로 앞에. 5프랑씩. 쳤거든요 저희에게. 그 아저씨 나름대로 해결해 준 줄 알았는데 그냥 일단 프랑스 아무 때나로 보낸 거야. 우리 지금 기차를 놓쳤어요. 진짜 망했어. 여기 어딘지 검색해보자. 우리 지금 이 마지막 저 프랑스 기차가 동부래요. 동부가 어디야? 여긴 어디야?
아무도 모르는 것은 파리 가고 싶어요. 서로 표 사기 진짜 개쉽거든요. 근데 안 그래도 돈도 다 잃어버렸는데. 내 말은 지랄비 얼마나 썼는데. 여행 한 번 더 가겠어요. 이렇게 나는 건 맞지. 아 진짜 왜 잘못 내렸을까. 진짜 아무 생각이 없었다. 멍청 비용 도대체 얼마, 100만 원 쓴 거 아니냐고. 네, 맞아요. 정확히 100만 원 쓴 거예요. 누가 들고 어딘지 모르는데 와 있거든요. 지금 뭔가 해결이 되고 있는 것 같아. 제발 공짜였으면 좋겠어. 공짜일 것 같지? 느낌이. 아무것도 예상. 웃지 마라. 우리 우울해야 된다 지금. 나 화가 나고 나 슬프면 미소가 지어지는데 어떡하지? 지금은 그러면 안 되지. 입을 가릴게. 돈만 안 내면 돼. 공짜로 티켓 받았어요. 아니 여러분들 이렇게 해결할 수 있거든요. 뭐 왜 티켓을 다시 사시는 거예요? 우리는 공짜로 받았거든요 티켓을. 티켓값을 좀 날리지 않은 게 됐네. 시간만 날렸어. 시간만 날렸어. 괜찮아. 다행이다 다행이다. 멀하우스? 멀하우스 뭐 이런 데인데 여기 와서 지금 간신히 해결을 했거든요. 그네, 그네야. 공중에 떠 있어요, 이거.